시작합니다. 오늘 지소체 잠깐만요.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뭘할 거냐? 사실 크게 준비해 놓은 건 없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번에 바뀐 이벤트 같은 거라던가 그런 거 설명하고, 제가 이번에 출석 체크 보시면은 한번 받았거든요. 주인공 디지몬. 뭐 나왔냐면, 별로 님들이 궁금해 하진 않겠지만, 돌몬 나왔습니다. 아, 어썸하죠? 돌몬 두 마리째예요. 몇분안 나왔는데, 아, 가오가몬 두 마리 나올 때 이게 던져내는 거였네. 걸러내는 거였어. 가오가몬이 이게 액땜 한 거였어. 잘 나온다. 지금 잘 나오네. 아, 그리고 이벤트 설명해야죠. 이번 이벤트는 피에몬 나오면 이벤트 궁극체가 피에몬이에요. 그래서 피에몬에 관련돼서 댓글 많이 달렸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방송창 옆에 유튜브 댓글창을 띄워놨습니다. 댓글도 보면 설명을 할 건데, 우선 공지 먼저 들어가도록 하죠. 녹화되고 있니? 되고 있구나. 이번 이벤트는 PVP 특별 시즌 오픈. 저번에 한번 해봤는데 커트라인이 굉장히 올라가요. 기본적으로 라이트 유저가 노리는 건 500위권 안. 500위권 아닌데, 500위권은 보통 500점이면은 들어가거든요. 제가 항상 요즘 500위권을 두번 들어가고 200위 정도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서 자세히는 안 봤는데, 500위가 500점 넘어가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이벤트 도중에 저번에 할때 700점부터 500위였거든요. 굉장히 높아졌죠, 라인이. 보상이 바뀝니다. 자, 보시면은 1위, 2위, 3위는 디지몬, 주인공 디지몬을 선택할 수 있어요. 진짜 좋은 거죠. 1, 2, 3위는 근데 여러분이 거들떠 보지 마세요. 여기 이건 점수가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세 자릿수, 네 자릿수 이렇게 가기 때문에, 네 자릿수, 다섯 자릿수로 가기 때문에 막만 점까지 올라오고 차차차 올라 그러더라고요. 거들떠 보지 마시고, 그 500위권 안 진입, 라이트 유저는 500위권 안 진입을 우선으로 하고, 가능하면 100위권인데, 저는 아마 100위권까지 못갈것 같아요. 해보니까 이번 주는 100위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벤트 기간 때못 들어갈 것 같네요. 확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이건 솔직히 나 같은 라이트 유저가 볼 만한 거 아니고, 별 관심 없고 이런 거는. 아, 좀 이런 거 봐야죠. 아,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백호문 이거 항상 나선조각이죠. 아, 이거 레이드고요. 피에몬 이건 나중에 설명하고, 빛날의 합성의 별 이거 한번 보죠. 13일부터 5일 뒤부터 시작하는 건데, 안녕하세요, 세이모 여러분. 디지털 월드 구하기 위해 선택받은 모세이모의 모험 디지몬 소울체이서입니다. 데이터 조각 화난 게 없죠. 블라블라블라. 결론은 대성공 초대 성공의 활생 확률이 두 배로 증가합니다. 대성공은 1.5배 경험치, 초대성공은 2배예요. 그렇게 올라가는 확률이 2배로 증가한다. 괜찮죠? 라이트 유저가 레벨 올리기 좋으니까. 사실 라이트 유저도 한두 달 하면은 이제 경험치는 그게 크게 문제 없어서 상관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피해몬 공지사항 보죠. 공지사항 마지막. 6일부터 19일, 이미 2일 전부터 시작을 했죠. 피해몬이 돌아왔다. 9월 6일 점검 이후 9월 19일 밤 12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나와요. 던전 난이도에 따라서 몇 개의 톱니바퀴를 드롭하는지, 소모 스태미너까지는 볼수 있는데 몇개 톱니바퀴가 드롭되는지는 모르잖아요, 보통. 해봤는데 1회 3, 6회 14, 21회 40, 45에서 74로 돼 있죠. 우선 지옥급이라고 써있긴 한데, 사실 라이트 유저도 지옥급 쉽게 돌아요. 이제 저는 지옥급 누르고 그냥 자동 전투 켜놓고 안 봐도 알아서 이기더라고요. 어둠의 톱니바퀴는 45에서 74로 돼 있어서, 중간으로 나눠놓으면 한60 정도가, 60개가 좀 많이 뜰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45에서 55 사이가 굉장히 많이 뜹니다. 전 74를 먹은 게한 번밖에 없어요. 70 이상을 자주 뜨는 건 기대하지 마시고, 60 이상도 거의 안 뜨니까 기본적으로 한 50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계산 잡고 돌립니다. 어쨌든 피에몬 이벤트는 여기까지만 나오죠.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서, 피에몬이 어떤 뒤집어놓은 건안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죠. 돌아가 천국.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벤트, 피에몬 이벤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피에몬
이 피에몬의 이벤트가 어떤 거냐. 피에몬 이벤트 클리어를 하게 되면은 톱니바퀴와 음식, 소감도 올려주는 음식과 돈이 들어도 되는데, 초월시킬 거 아니라면은 사실 이거 별 필요 없거든요. 네, 어차피 이런 거는 그냥 모드에서 보충되고, 돈도, 돈이 중요하지. 예. 이거 눈치채신 분들 계시겠지만, 네, 이번에 하고, 처음에 제 이벤트가 피에몬이었어요. 이거 도는데, 돈이 다음 이벤트가 리바이어몬이었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 돈이 적은 거예요. 여기서 돈 많이 줬는데, 너프된 줄 알았는데, 피에몬이 다른 이벤트 던전보다 돈을 많이 줘요. 두 배 많이 줘요. 두 배. 보통 지옥 돌면은 15,000원 주는데 이건 30,000원 줍니다. 돈도 많이 주고. 아, 사실 돈은 진영 레벨 올릴 때 중요하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초반 첫 공채 노가다 할 때는 돈 많이 얻게 되니까 그만큼 좋은 거죠. 그러하다 그러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피에몬의 스펙인데 여기 대해서 질문 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피에몬을 일단은 이벤트로 얻는 디지몬 중에서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벤트로 얻는 디지몬 보죠. 피에몬, 그 다음 리바이어몬, 그 다음이 베르제브몬, 그리고 벨페몬이었어요. 네 개가 돌아가면서 나오는 걸 거지. 처음에서 피에몬을 시작을 해서 그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보죠. 벨페몬이랑 리바이어몬은 잘 안 보이고 벨페몬이랑 베르제르몬이 많이 보이는데 먼저 리바이어몬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리바이어몬은 제가 두 번째로 산 공채인데 이걸 사고 아 좋은 꼴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보시면은 체력 5700이나 되고 데미지가 특성의 데미지 1000이 올라가는데 이게 안 좋을 리 있나. 성숙기 만렙 찍으면 데미지 1000이거든요. 높은 게 그런 거 생각하면은 굉장히 좋아 보이죠? 안 좋아요. 속도가 84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보면은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평범하게 빠르게 때리는 디지몬에 비하면은 때리는 게 절반 정도고 확률로 출혈 효과가 보여됩니다. 출혈 효과 보여되는 건 45% 좀 애매하죠. 강력기가 두 개인데 데미지 3200에 특성 1000 올라가면 4268 치료 5700인데 방어력이 500밖에 안 돼요. 방어력이 500인 건 굉장히 약한 겁니다. 아, 체력 5700이지만 체력 3500대인 애들이랑 비교해도 더 많이 아파요. 세어보니까 몸은 전혀 안 돼요. 이거는 플러그인으로 방을 올려주지 않나 몸 별로고 그래도 고정 공격력이 붙어 있으니까 특성에 아, 데미지 높지 않을까. 강력 두 개고 아, 안 좋아요. 계속 낮춰 보시면은 78% 69% 출혈이 있는데 출혈 이건 좋습니다. 이건 오히려 쓸만해요. 계속 훨씬 낮아서 69면 60% 떼면은 너무 약하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이미 70%인 시점에서 글렀어요. 딜 넣는 거는 안녕하세요 글렀고 출혈 자체가 아 쓸만해요. 이 출혈은 딜을 잘 박힙니다. 네, 써보니까 출혈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확률이라는 게 모모드 같은 거 들 때는 역시 확률보다 고정으로 딜 많이 들어가는 게 편하니까 고정이 좋습니다. 아, 결론은 추천 안 드리고요. 얘는 아, 리브 베르제브몬 벨페몬 있는데 벨페몬 먼저 보죠. 저번에 이벤트 디지몬이라 많이 댓글 달렸는데 아 우선 말씀드리자면 안 좋아요. 이건 내가 안 써봐서 안 써보긴 했는데 안 좋다는 건 확신할 수 있어요. 속도도 빠르고 방어력 높은 편이고 체력도 굉장히 높죠. 4600이면은 방어력이 높은데 체력이 높으면 진짜 튼튼해요. 거기다 공격 감소인데 양쪽이긴 해도 잘 막아주고 개수 자체도 특별히 낮은 게 아니라 210%에 100%면은 양호한데 왜 안 좋냐면 공격 2300이면은 그냥 딜이 안 들어가요. 딜이 그냥 안 들어갑니다. 아 제가 뮤티스몬을 많이 돌려봤잖아요. 뮤티스몬이 초월을 두 번 해서 데미지 2500인데 강력기도 있고 걔를 테스트 해보니까 아, 안 들어가요. 완전체 정도의 공격력은 이 게임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롤 같은 게임 있잖아요. 그런 게임은 방어력이 어떤 기준이 들어가면은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몇십 프로가 감소돼서 들어가고 이런 식인데 이것도 그런 식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어느 기준을 못 넘으면 데미지가 아예 안 들어가요.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특히 2500부터는 안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2300이면은 좀 많이 낮아요. 아, 내 생각엔 초월시켜도 약할 것 같습니다. 벨페몬 각성이 있는데 체력 5000에 방어력 1000이면 진짜 튼튼하고 데미지 2900이면 탱커치고는 굉장히 센 편이에요. 167이면 속도도 빠르고요. 그리고 백신 속성에 가하는 데미지 12% 증가. 이거는 뭐 어느 정도의 예, 바이러스가 백신이 약한데 예, 상성에도 어느 정도 대처가 되고 계속 나쁘지 않은데 모드 체인지 자체가 정말 많은 고생이 필요하죠. 보시면은 알파몬 같은 모드 체인지를 하면은 이렇게 이런 게 들어가요. 예, 이건 안 들어가겠지만
하얀색 있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 하얀색 검은색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궁극체를 모두 체인지 하는 만큼 궁극체 코어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좀 벌리니까 저건 추천 안 드리고요. 모두 체인지 할 정도 아닙니다. 가챠 돌리면 이제 좋은 거 나와요. 이거 올릴 때쯤 되면은 이거 많이 쓰죠.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디지몬인데 제일 많이 쓰여서 강한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강하긴 하죠. 5초를 시킨 다음에 블래스터 모드를 하면 강해요. 이런 아레나에서 아주 쓸만합니다. 제가 많이 당해봐서 알아요. 얘한테 이거 맞고 많이 죽어봤거든요. 특히 아이고씨 특히 뭐 딜러진 후열에 있는 애 이걸로 한 대 죽으면 진짜 너무 짜증나는데 아 얘 보시면 속도도 꽤 빠르죠? 크리티컬 확률 20% 증가합니다. 방어력 무시 25% 붙어있고요. 이렇게 단일 기술 두 개 있는데 데미지 3400이면 강한 편이에요. 체력 4100에 방어력 900. 방어력이 굉장히 낮은데 체력 4100이니까 아 너무 몸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버티는데 탱커만큼은 아니어도 후열에 놓으면은 나름 버팁니다. 특히 후열은 방어력이 적게 올라가기 때문에 후열에 놨을 때 방어력 아니 아무래도 좀 면역이 덜 되죠. 속도 빠르고 괜찮아요. 딜은 괜찮은데 얘 같은 경우에 크리가 붙어있고 모험 모드 들 때는 일단 강력이 좋고요. 크리 확률 올라가는 거는 확정적으로 잡는 게 아니니까 확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그냥 깡딜을 올라가는 게 좋아요. 처음으로 만드는 것 치고 베르제우모는 안 좋게 봅니다. 강력들이 100%를 못 넘기고요. 데미지도 센 편이긴 한데 방어력이랑 체력이 너무 낮죠. 퍼센트 방관은 괜찮습니다. 방관 괜찮은데 이게 진짜 방관이 너무 좋다 생각할 정도면은 아무래도 황제 드라마 파이터보다 워그레이먼 같이 전체적으로 방관이 붙어있는 게 두 마리가 있으면 진짜 세게 막히거든요. 엄청 세게 막히는데 처음에 궁극체 하나 올린다? 베르제우모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피해몬이 좋아요. 얘는 해보니까 리바이어몬보다 훨씬 딜 많이 들어갑니다. 훨씬까지는 아니고 적절하게 들어가면서 탱킹은 더 돼요. 체력이 2100이나 낮은데 방어력이 2배이기 때문에 덜 박혀요. 전체적으로 양호합니다. 능력치 약한 편이긴 한데 이벤트 디지몬 중에서는 꽤 괜찮고 방어력 무시가 특성에 붙어있는데도 선빵을 치기 때문에 속도 170으로 선빵을 치기 때문에 아주 쓸만해요. 일단 선빵을 방관이 붙어있는 애가 선빵을 치고 시작하면 딜이 많이 막히기 때문에 좋아요. 그리고 이 방관이 가격기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106%에 방관 200이면은 제품이 3000에 처음에 궁극체 이벤트 궁극체로는 얘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딱 하나만 사서 쓸 거면 좀 오래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제로 궁극체를 4마리까지 뽑아도 그 한 자리 남은 한 자리에 얘를 넣을만 합니다. 그 정도로 오래 써먹을 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얻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문제가 처음에 딱 시작을 하면은 솔직히 이벤트 던전 이거 지옥은 가끔 켜가지고 한 몇 번 돌다 보면은 20번 돌면 그냥 다 들어 먹을 수 있는데 천 개 정도는 처음에 시작하면 이거 돌아야 되거든요. 이거 돌면 되게 쉬워서 이건 쉽게 돌아요. 근데 이거 다음 게 내가 알기로는 얘네가 나오지. 얘가 좀 세요. 27로 알고 있으면 성숙기 27로 맨 처음에 시작하면 좀 어렵습니다. 피해문 나오고요. 이걸로 돌아야 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루비를 초반에 좀 써가면서 도는 게 좋아요. 전 그렇게 해서 2일 걸렸나? 2일에서 좀 간간히 돌아서 얻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2, 3일이었나?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초반에 이거 피해문 갖춰주는 거 굉장히 좋아요. 완전체 쓰는 것보다 피해문 쓰는 게 훨씬 세니까 빨리 얼수록 좋지. 이벤트 던전 몬스터는 그렇구요. 나 여기 디아블로몬 보이는데 얘는 한 번도 못 봤다. 이거 이벤트를 주긴 하나요? 저번 피해문 이벤트 때 마왕문을 줬는데 마왕문 세니까 네, 얻어본 적 없어서 드랍률 같은 건 잘 모르겠는데 얻을 수 있으면 얻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탱커이긴 하지만 많이 받았냐? 그러면 좋아. 그리고 이제 댓글 읽으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죠. 자, 댓글 읽는데 그 전에 이거 한번 가자. 제가 닫겠습니다. 대륙이동 닫겠어요. 제가 이거 얘기했잖아요. 여기 비어있으니까 이거 깨면은 뒤에 나오겠다. 안 나옵니다. 난 당연히 이거 나오고 사이즈 생각해서 두 개 더 예상했거든요. 이렇게 좀 큰 거 하나 나오고 여기도 하나 나오고 그렇게 예상했는데 없어요. 이게 마지막 던전이고요. 굉장히 쉽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거는 저는 자동만 돌렸거든요. 그냥 다 이기더라고요. 되게 쉬워요. 이 던전 신기한 건. 아 이게 왜 쉽냐면 후반까지 가면은 백신 타임이 많아요. 좋은 백신이 많으니까 아, 전부 바이러스만 나옵니다. 벌 나오죠? 다음 판에 벌 나오고 그 다음 판에 벌 나와요. 벌만 잔뜩 나오고요.
이거 보면서 댓글 좀 읽어보죠. 유튜브 댓글. 자, 많은 댓글 달렸는데. 특히 이번 주 토요일에 접속하면 메탈그레이온 바이러스 준다는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 댓글이 9개인가 10개인가 달렸을 거예요. 꽤 많이 달렸죠? 그리고 내려가 보면은 피해머니 좋나요? 캐논벌머니 좋나요? 라고 써있는데 이건 캐논벌머니를 보면서 얘기를 하죠. 파워드라몬 먼저 만들까요? 로제멜 먼저 만들까요? 샤인그램 먼저 만들까요? 했는데 이것도 좀 이따가 들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맨 좀 댓글이 밑에 달려있어서 모모드 어려움 왜 이렇게 어렵나요? 달려있고 이건 뭐 모모드는 시간 지나면은 다 뒤지면 좋은 거 생기기 때문에 깨요. 이거 뭐 안 보고 있어도 나 잡죠? 아, 스카이림 댓글 너무 많이 달렸어. 밀려서 보이지가 않아. 아, 잠깐만요. 아, 벨펜은 좋나요? 써있고. 아, 뭐. 아래쪽에 있는 댓글은 볼 수가 없네요. 너무 많이 달려서 아래쪽 댓글까지 안 보이네요. 나중에 알람 돌아서 개인적으로 뭐 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답변을 드리던가 하겠습니다. 되게 오래 싸우죠? 그냥 이거 쓰면 죽습니다. 아, 모처럼이니까 너가 싸라. 그래! 아래 나가면 굉장히 많이 보이죠? 이게 제일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얘랑 오메가보니 세요. 딜이 세니까 쓸만해. 탱도 되는데 딜도 되고. 지금까지 왔던 친구들이랑 많이 다르죠? 저기다 첫 번째로 궁극체 초월이 될 디지몬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게 많아요. 물론 주크모 올리고 할 거지만 프롬은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해서 정확히 모험모드 최종 단계 클리어 됐고요. 이게 좀 깨게 되면은 다음 스테이지 가기가 안 뜹니다. 안 떠있죠. 다시 하기 떠있죠. 겸치 50% 올라가는 이벤트 진행 중인데 그렇게 좋은 이벤트는 안 봐요. 아, 물론 되게 좋은 이벤트죠. 없는 것보다 훨씬 좋은데 솔직히 어제 한 것보다 좋다고 보는데 원래 100% 이벤트도 했었고 증가 스태미너 자체를 절반으로 주는 이벤트도 했기 때문에 50% 정도는 약간 애매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뭐 많이 생겼냐? 자, 빨리 도감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화이트 들어가면 캐논벌먼 존재하고 써있는데 캐논벌먼 이거더라고요. 좀 찾았어요. 뭔지 몰라서 1900에 속도나 공격력 방어 이런 거 볼 필요 없죠. 솔직히 모험모드는 그냥 후연의 동계 딜만 잘 넣으면 한 방에 잡기 때문에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자신이 공격 시 상대의 뒤집은 방어력을 23% 무시합니다. 저 전체 공격 100%. 오, 완전체 치고는 굉장히 개수가 좋네요. 100% 두 개면 진짜 좋은 거예요. 100% 두 개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주 좋아서 사랑하는 스컬 그레이몬이 100%짜리가 하나 있죠. 두 번째는 75%고. 데미지는 이런데 일단 방관을 보시죠. 방관의 효과가 어느 정도에 와서 가장 효율이 좋냐고 하시면은 레벨이 올라가는 시점. 저기 몬스터가 레벨이 플레이어 기준보다 훨씬 더 올라가는 시점. 어려움 어느 정도부터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는 여기서부터 어려웠거든요. 조금 여기 애들이 레벨을 한번 보자. 내가 들어가서 빨리 여기서부터 레벨이 50이 넘어가요. 50이 넘어가면은 성숙기랑 완전체가 나오고 기본적으로 궁극체는 해저동굴부터 나와요. 모험모드 파일섬이라고 하나요? 거기 여기 있죠? 처음에 들어가는 대중에 여기에서는 제일 최종으로 나오는 게 묘티스몬이고 궁극체는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오니까 성숙기랑 완전체가 나오는데 성숙기 완전체 궁극체를 능력치 비율을 놓고 보면은 성숙기랑 완전체가 방어력이 약간 높습니다. 비율적으로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얘네가 레벨이 높아지면은 점점 방어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방관 효율이 올라가는데 방관 효율이라는 게 사실 23%만으로는 크게 보니까 네. 별로 그렇게 효율성 있진 않더라고요. 네. 빨리 제거하고 공격력이 1900이라는 그게 문제죠.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 너무 낮아. 2100에서 2200은 나와야 네.
그 정도 나와야 뒤로 좀 들어갑니다. 아, 무엇보다 어느 기준까지는 괜찮을 텐데 점점 뒤로 갈수록 힘이 붙이니까. 네, 방간 효율 보기는 아직 어려운 단계죠. 완전체는 방간이 뭐 있다고 해서 좀 딜이 엄청나게 잘 박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려운 단계이기 때문에 좋은 디지몬으로는 안 봐요. 물론 완전체 치고는 상당히 센 편인데 궁극체가 너무 쓰레기라서 호감 올리고 그런 게 좀 아깝죠. 난 완전체 하나만 보고 이렇게 올리는 거는 안 좋은 생각합니다. 자, 일단 넘어가서 플러그인도 주지 마세요. 우리 캐논볼몬의 여기나 여기죠. 캐논볼몬의 궁극체는 여기 나와요. 얘인데 얘 최종 보스죠. 이 모험모드 최종 보스가 제 궁극체인데 아 정말 쓰레기입니다. 최종 보스라고 해서 뭐 엄청 센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얘인데 데미지 3000 안 되고 3800에 방으로 800 능 진짜 낫죠. 속도 빠른데 무엇보다 방관 자체 특성도 별로고 자기만 적용되고 방관 하나만 붙어 있어요. 단일 두 개. 아 개수는 나쁘지 않은데 딜이 너무 나죠. 2955 2952 아 별로예요. 캐논볼몬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피에몬이 좋나요 캐논볼몬이 좋나요 하는데 피에몬이 훨씬 좋습니다. 캐논볼몬 진화해도 피에몬 안 좋아요. 방관 200이 계산하기 좀 애매한데 200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간지 모르겠으니까 예, 되게 좋아요. 방관 200, 방어 200 아, 굉장히 좋은 수치입니다. 라이트 유저한테는 아주 꿀이니까 헤비 유저도 가끔 방관 올라간 걸 쓰기 때문에 아, 굉장히 좋은 수치니까 저 같은 라이트 유저들한테 꿀같은 수치니까 피에몬 쓰세요. 자 그리고 이 댓글은 피에몬 쓰는 게 좋은 걸로 하고 넘어가고 다음에 파워 드라운 먼저 만들까요? 로제문 먼저 만들까요? 샤인그레이 먼저 만들까요? 라고 써있습니다. 파워드라몬이 정말 좋아하면 저처럼 디지몬 월드 초창기부터 예, 처음에 나온 게임부터 좋아하는 사람들은 파워드라몬 좋아하죠. 예, 보스 나오잖아요. 물론 최종 보스는 디지타몬이지만 아 얘는 답이 없어요. 얘는 아닙니다. 얘는 궁극체 정도 스펙이죠. 3900에 방어력 1000 정도 되고 궁극체 3100 능력치 자체는 약한 궁극체들 중에서도 그냥 평범하게 약한 궁극체고 특성이 액티브 하나 액티브 15%는 그냥 공격력 15%보다 낮은 거죠. 아, 방관보다 효율 안 좋을 거예요. 방관 25%보다 예, 얘보다 효율 안 좋을 거예요. 전체 개수 107 한 명에게 198 아, 너무 약하다. 속도 141 얘 너무 쓰레기라서 할 말이 없네요. 얘는 아닌 것 같고요. 얘는 진짜 아닌 것 같고요. 솔직히 말해서 좋아서 만드는 거면 상관없지만 궁극체 자체가 뭐 쓸만하니까 뭐 도는데 궁극체 쓰레기 한 마리 껴있어도 문제 없으니까 최종까지 깨는데 에, 그렇게 생각하고요. 허드라면 뭐 추천드리지 않지만 좋아하신다면은 좋죠. 근데 첫 번째 궁극체로는 당연히 안 좋죠. 첫 번째 궁극체로는 지금 로제몬이랑 샤인그레이몬 두 개가 써있는데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일단은 첫 번째 궁극체로 데이터 타입은 안 좋게 보는데 로제몬 자체가 워낙 좋은 디지몬이니까 전체 능력 10% 상승에 자신은 크리 확률까지 올라가고 개수가 굉장히 낮아요. 데미지 3000이면은 주인공 디지몬인 거 치고는 낮은 편이거든요. 높은 건 아니죠. 네. 아무튼 탱커인 헤카비 특성을 받으면은 데미지가 3000이 넘어가요. 3100이 넘어가니까 속도 172에 예, 아레나 눌러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디지몬이에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다 5위 안에 들어갈 겁니다. 아, 파티로 넣기에 뭐 머그레이몬, 황제드론 파이터모드, 알파몬, 오메가몬, 남는 자의 로제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디지몬인데 첫 번째 디지몬이라면 저는 그냥 백신 타입의 깡딜 높은 거 추천드리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모험모 돌 때는 그냥 강력히 센 게 좋아요. 예, 진짜로 얘 보시면 되게 세거든요. 3330이면은 데미지 센 편이에요. 아주 센 편이고 모든 악원 데미지 15% 증가 어우 아주 훌륭하죠. 거기에 가격 데미지 105% 어, 이거 능력은 제쳐두더라도 전체 가격 데미지 105% 어, 굉장히 괜찮죠. 어, 특별히 센 건 아닌데
공률 자체도 높고 특성의 공격이 붙어있기 때문에 특공형을 가도 되고 균형을 가도 되고 데미지 자체가 높으니까 추천 드립니다. 둘 다 첫 번째 궁극체로는 좀 아니다. 솔직히 첫 번째 궁극체로는 그냥 딜 센 게 좋아서 저는 워그레이문에서 좀 편하게 깼거든요. 그러니까 25%에 15% 증가 붙어있으니까. 그래도 로제몬은 굉장히 좋은 디지몬이고 만드는 거 추천드리지만 처음 궁극체로는 안 좋게 봐요. 왜냐면 데이터 자체가 몸 모드에는 바이러스도 많고요. 특히 이벤트 던전에 바이러스가 되게 많거든요. 거의 다 바이러스니까 젠 좀 그렇고 로제몬 좀 그렇고 특히 레이드 돌거든요. 지금은 아포카리몬인데 왜 이렇게 시코롬을 자주 나와. 여기 일로 보시면은 아포카리몬이 19일까지예요 11일 뒤에는 로제몬 정도 디지몬 11일 뒤면은 내가 계산해보니까 궁극체 하나 만드는데 수제로 스타코 모아서 만드는데 일주일 좀 안되게 걸릴 걸로 아는데 한 두 마리 더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사이에 더 쓸만한 디지몬 나올 수도 있고 초반 로제몬은 좀 후반에 올려도 굉장히 좋은 디지몬이지만 후반부터 좀 그때부터 좀 받을 것 같고 시너지를. 아 보시면 여기에 뭐 이벤트 나오는데 이건 아직 5일 뒤니까 나중에 얘기하고 이 아포카리본은 상성이 없습니다. 아, 무상성 얘는 상성이 없어요. 근데 이 다음에 레이드 보스가 19일 이후부터 21일부터 나오는 레이드 보스가 내 생각에는 베놈 묘티스몬인데 걘 바이러스 타입이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이 강해요. 뒤로 갈수록 플러그인이 중요한 시기가 오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 궁극체가 있는 게 좋겠죠. 샤인그레이몬이. 자 그래서 첫 번째 궁극체 샤인그레이몬 추천드리고요. 파워드 허브는 그냥 아예 안 만드는 거 추천드리고 어차피 같이 돌리다 보면 더 좋은 거 나와요. 그 다음 로제몬인데 로제몬 되게 좋은 디지몬이니까 지금은 추천 안 드리지만 궁체 나오기 시작하면은 물론 지금 궁체도 많고 완체도 많다 이러면은 로제몬이 더 좋죠. 그런 거로 샤인그레이몬 먼저 추천드립니다. 이거 밑에도 댓글 몇 개 달린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방송 끝나고 찾아서 답글 달고요. 방송에서 보이는 것만 추천드리고요. 할 만큼 했으니 가챠 돌리고 마감하죠. 가챠 참고로 이거 이벤트가 4마리나 돌아가면은 9달 정도 뒤에 다시 PM1 이벤트가 생기는데 그때도 1회 한정 이건 줘요. 초월시킬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서 초월시키고 싶다. 아 그럼 그때 또 1000개 모아서 쉽게 할 수 있어요. 굳이 이거 2500개 계속 모을 그 정도로 웬만한 건 나 이거 2500개 모아서 하나 더 살 거면 차라리 노린자라던가 이런 거 아니면 가챠 같은 거 돌리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 나 뭐 산다 그랬죠? 디지몬 아 1000개 모였으니까 두 번 돌리죠. 디지몬 소환 갑니다. 아 죄송 편안하자. 위자몬, 소와구몬, 고블몬, 리블몬, 거블몬 오렌지, 그린, 네이비 자리가 10개 필요하죠? 딱이네 이것까지만 하고 성장기 조각 있어? 배성공 가챠 돌리고 돌리자! 바로 아 가운데 분도 보면 이게 성숙기 보장인데 아 여기서 좋은 거 나온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보면은 쓰레기일 겁니다. 쓰레기죠? 처음엔 좋은 앤데 쓰레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게 중요해요. 무슨 성숙기에서 기대 안 합니다. 성숙기에서 주인공 나오는 거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여부터 레오몬 레오몬도 재료로 쓰여요. 스컬그레이몬 재료로 알고 있어요. 모야몬 스컬그레이몬 이제 필요 없으니까 프리지몬 아 답 없죠? 아 이거 작은 거 보면 돼요. 아 우스턴건 아 얘는 헤라클레스 캅테리몬 재료로 쓰이니까 안 가는 거 좋아요. 텐타몬 있다면은 아 얘는 쓰레기죠.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 기대가 안 된다? 아 그래 원래 이런 거지. 이거 한번 세 번 돌리고 시작하자. 불안하다. 아 이거는 여기서 좋은 거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이거 혹시 뭐 돌리시는 분들은 기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가라.
빨리 가라. 이거 한번 둘까? 무척 기념인데? 아,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캔들문, 크랩문, 모야문, 됐어. 아, 확인. 어우, 야, 코어는 이제 나무 돌겠다. 점점 갈수록. 크랩몬 저렇게 쉽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니 뭐 공간이 부족해. 10개가 안 된다고? 안 되는구나. 크랩몬 모야몬 갈아 줍니다. 어디 갈아 볼까? 어, 두 개면은 괜찮죠. 이건 걸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갈아 보자. 아, 아이스몬 쓸모없어요. 나 이거 재료로 쓰이는 거 못 봤거든요 아직까지. 재료 정도인데 사실 성숙기 애들은. 아... 좋은 디지몬 나왔네요. 아, 사실 우리 파티에 들어갈 만큼 센 디지몬 아닌데 세라핌문이 주인공이니까. 그러하다. 엔젤몬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엔젤몬으로. 아, 너무 좋은 거 안 나오겠다. 이제 나머지 뭐 됐어. 너 나왔으면 됐지. 엔젤몬 별로 쓸 일 없을 것 같은데. 아, 일단 들어가서 보고 나중에 일단 돌려. 이제 뭐 나왔으니까 남은 건 뭐 거기서 거기겠죠. 그쵸? 쓰레기들만. 완전체 나왔네 또. 주인공 디지몬 나왔죠? 우리 엔젤몬. 약간 좀 미묘한데 지금 느낌이. 아, 인기 굉장히 많은 디지몬이죠. 아마 혹시 이것 때문에 파탁문 시작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얘인데 아르나에서 많이 보여요. 모든 아군의 액티브 스킬 피해량이 15% 증가하고 자신의 방어력치가 15% 상승한다. 바로 1050에 4300. 괜찮죠? 방어력 15% 증가하면은 속도 굉장히 빠르고 데미지도 탱커면서 데미지 2900 아주 높은 편이에요. 또 탱킹력에 있어서 굉장히 좋네요. 모든 아군 피해. 헤라클레스 카트리몬이 더 좋거든요 얘보다. 얘보다 헤라클레스 카트리몬 너무 좋기 때문에 헤라클레스 카트리몬이 얘보다 솔직히 말하면 제 개인적인 감상을 얘기하자면 한 1.5배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 파티 안 넣을 생각이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파티에서 제일 약한 게 헤라클레스 카트리몬이에요. 얘 빼고 여기 이 자리에 우리 길몬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저 애매한데 쟨? 아 일단은 좀 애매한데? 아 일단 세라핌은 들어갑니다. 아 세라핌 넣을까? 탱커형으로? 이제 탱커로는 역시 우리 길몬보다야 탱커로는 쓸만할 것 같은데. 모든 아군의 디지몬 공격시 상대 방어력 200% 무시. 야, 너무 구리게 생겼어. 난 이렇게 생겼어야 마음에 드는데 이 정도는 돼야지. 듀크몬님인데 탱킹력이 너무 낮고 데미지는 되게 높은데 야 114%면 굉장히 센 편이죠. 딜러로서 양호합니다. 특히 얘가 아니라 누구야? 없니? 이렇게 해서 얘가 아니라 얘가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방관이 붙었어. 각 두 개. 이해는 됐고 사실 세라핀 몬이 더 인기 있잖아요. 아 듀크몬이 인기 있어서 만들라 그랬는데 세라핀 몬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세라핀 몬 만들겠습니다. 다음 디지몬은 세라핀 몬으로 하고 전체 액티브 15% 증가에 자신 방어력 15% 탱킹력 괜찮죠? 아 앞에 탱커 역할을 해주면서 강력으로 도움을 주는 디지몬이 하나 생겼네요. 아 듀크몬에서 좋지 않을까? 메기들 한번 1순위인데 아 너무 이제 5마리밖에 못 넣냐. 6마리 넣게 해줘. 내가 가진 주인공 디지몬을 교체하는 그런 거 없을까? 교체해서 쓰는 거지. 그런 거 바랄 생각을 하지 말고. 자 보시면은 오늘의 수학 엔젤몬 이게 답니다. 아 여기 좀 볼까? 액티브 스킬 피해량 증가. 야 가격기 있네. 천사의 손이 가격기야? 갓 타입으로 뭐냐?
아, 뭐 그러하고, 아,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엔젤본 얻었고요. 간단하게 이벤트에 관한 소식, 그리고 유튜브에 댓글 유튜브에 달린 댓글에 관한 소식 말했습니다. 좀 길게 한 것 같은데, 자, 오늘의 디소체 여기까지 해서 끊도록 하죠. 아, 내가 33분 시작했으니까, 아, 좀 많이 했다. 너무 길게 했다. 아, 됐어. 유튜브 올라갑니다. 끝!